안녕하세요. 이번에 만들 니트는 에스파 인턴님의 옷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에스파 인스타그램에 있는 이 사진을 참고했고요. 일단은 실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왜 이게 머리통을 준비했냐면 머리통 제가 원래 4mm 바늘로 뜨려고 했거든요. 근데 뜨려는 옷의 사진을 보니까 이게 4mm로 하면 전혀 다른 느낌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얇아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굵은 바늘로 작업해야지 그런 비슷한 작업물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콘사 한 개를 시킨 거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다시 합쳤어요. 저는 그 오이어는 콘사리 찢죠. 항상 찢었다 붙였다 찢었다 붙였다 하는 사람이라 무튼 그런 사연이 있는 실이고 실 정보는 여기 지금 나가고 있는 실을 구매했습니다. 탑다운을 할까 바텀업을 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본능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넥밴드가 두꺼워서 탑다운으로 하면 인생 망한다 생각이 들어서 바텀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뜨는 작품은 단색이니까 다행이죠. 저는 스와치를 뜬 실을 이렇게 그냥 감아서 다시 옷의 일부가 되게 만듭니다. 일단은 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코는 총 232코로 정했는데 아까 정하고 왔는데 맞겠죠? 그리고 바늘은 이 바늘 처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바늘 6mm인데 처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매끈매끈하고 사용감 전혀 없어요. 전혀 아예 1도 없어. 코는 일단 이렇게 계속 잡아줍니다. 코를 200몇 코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6mm로 뜬데 200몇 코 잡으면 입을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입을 만들어지면 덮으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자 요렇게 코를 전부 만들어서 이렇게 바늘 안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날 하는 작업 있죠? 아래 고무단 만들기. 고무뜨기, 아래 고무뜨기를 하는 경우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편물이 말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일반 뜨기 하면 말리는데 편물이 고무뜨기가 있으면 말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고 고무뜨기를 말리지만 않았다면 고무뜨기 같은 거는 하고 싶지도 않죠, 솔직히. 라고 무늬 5,000개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고무뜨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고무뜨기를 총 5-6cm 정도 해주면은 됩니다. 이렇게 고무단을 전부 떠줬고요. 몇 cm인지는 안 재봤는데 그냥 얼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늬를 시작하면 되는데 무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기 앞에 꼬불꼬불 무늬, 다이아몬드 무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멍석뜨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 되는데 여기 꼬불꼬불 무늬, 다이아몬드 무늬는 센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센치를 딱 정해놓고 여기 들어갈 멍석뜨기 부분을 늘리거나 줄여서 60cm에 맞췄는데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달리 좀 편물이 많이 자랐는데 그 이유가 이 무늬를 뜰 때 어느 정도 뜨고 보여줘야지 어떤 무늬를 뜨는지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뜬 다음에 왔는데 이렇게 첫 번째는 물결 무늬가 들어가고 있고 여기는 주머니가 들어갈 자리라서 원래는 전부 다 이쪽을 안뜨기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이쪽을 안뜨기로 작업하게 되면은 주머니가 이제 고무뜨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도 또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안뜨기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크기 차이가 많이 날수 있어서 이 부분도 주머니 안쪽 부분인데 고무뜨기로 작업했습니다.
무늬를 한번 떠보도록 할 건데, 처음에 여기 세 개. 세 개는 그냥 겉뜨기 세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꼬불 무늬가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계속 꼬불꼬불꼬불 똑같이 나열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두 단씩 단수가 차이나게 꽈배기를 꽈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단수가 차이나게 꽈져 있죠. 이두 개는 먼저 꼬고 나중에 꼬고 식으로 해서 단수가 차이나게 꼬아져 있길래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무늬를 보면은 요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얘가 요두 코가 여기 네코 중에 두 코가 요쪽으로 요렇게 가야지 물결 무늬가 되겠죠? 그래서 이두 코를 뒤로 옮겨줘야 돼요. 두 코를 옮겨주기 위해서 잠깐 바늘을 이쪽 바늘에 코를 꼽아두고 이렇게 두 코를 빼서 뒤에 두 코를 먼저 앞에 꽂고 그러면은 뒤에 앞에 두 코가 이제 뒤로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준 배열대로 겉뜨기 해줍니다. 겉뜨기, 겉뜨기. 겉뜨기, 겉뜨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물결 무늬로 떠지고 있죠? 이렇게 무늬와 무늬 경계선으로 겉뜨기 하나 넣어주고 또 새로운 무늬가 시작됩니다. 여기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점점 좁아지고 여기가 넓어지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에 맞춰서 떠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또 멍석뜨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까먹지 않고 안에도 멍석뜨기를 해줘야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밖에 있는 코를 여기 안에다 넣어주면 삼각형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하나 빠져있는 게 여기 걸려있던 밖에 있던 코잖아요. 얘를 이렇게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떠주면 삼각형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멍석뜨기에 맞게 코를 넣어줘야 돼요. 아래가 안 뜨기면 여기는 겉뜨기. 아래가 겉뜨기면 여기는 안 뜨기. 그리고 또 여기 라인 경계선까지 왔잖아요. 얘가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줄어들고 있는 애의 코를 뺏어서 늘어나게 해줍니다. 여기 있는 코가 요두코 앞으로 오게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뭉석뜨기 무늬에 맞게 떠주고 라인 겉뜨기 두개 그대로 만들어주고. 여기 그 다음에 만나는 지점에서 나중에 이렇게 겹쳐주면은 이런 무늬가 점점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 무늬는 똑같은 무늬가 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동사리 이렇게 추가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서 어디까지 뜨냐면 몸통 전체를 이렇게 계속 진행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떠줬는데요. 벌써 거의 한 식탁보처럼 식탁보로 써도 될 만큼 크게 자랐고요. 이 정도가 이제 몸통이고, 이제부터는 겨드랑이를 막아가지고 앞판 왼쪽 오른쪽 나누고 뒷판 나누고 이렇게 여기가 뒷판이 될 부분, 여기가 막을 부분. 그리고 여기가 앞판이 될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앞판을 그대로 뜨고, 무늬도 모양에 맞게 넣어줘가면서 겨드랑이 부분까지 떠줍니다. 이제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왔는데, 겨드랑이 부분에, 6코 앞판, 3코, 뒷판 3코에서 6코만 막아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늬에 맞춰 일단 뜨고
앞판 뒤판 경계를 표시 안 해줬는데 저는 대충 알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코막음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막아줬으면 여기는 이제 겨드랑이가 막힌 거거든요. 이렇게 막아져 있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막은 거를 반대쪽 여기 겨드랑이도 똑같이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은 이렇게 쭉 무늬를 따라서 뜨다가 여기에서 막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막아줬고 이러면은 여기 겨드랑이도 막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앞판 부분을 무늬대로 뜨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아까랑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여기 겨드랑이 부분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 코를 막아서 암홀을 만들 준비가 되었고요. 이쪽도 보면 이렇게 암홀을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판, 앞판, 뒷판 이제 이렇게 따로 작업을 진행하면 돼요. 오른쪽 앞판, 왼쪽 앞판, 뒷판 셋 다 이제 함께 뜨지 않고 각각 다 이제 따로 작업해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 위에 가슴 부분을 만들 건데요. 왼쪽 앞판 부분은 미리 한쪽을 반대쪽을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앞판과 똑같이 이제 떠야 되는데 이렇게 겨드랑이 주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곡선지게 겨드랑이 주름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목 주름이 있죠. 목 주름을 이번에는 엄청 크게 잡았는데 이유가 목 고무단이 엄청 넓거든요. 요 앞은 짧게 잡은 이유가 여기에 버튼밴드가 엄청 크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 버튼밴드까지 주어서 목 부분을 만들 거라서 버튼밴드 줄 간격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옹졸하게 줄였습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이 여기 겨드랑이 부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목 부분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코 여기 줄이 두 개가 걸려있는데 같이 이렇게 바늘에 넣어서 뜨면은 한 코가 걸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 코. 그럼 이렇게 코가 줄여진 거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겨드랑이 줄임을 해줬어요. 이제는 아까 본 것처럼 얘처럼 이렇게 목파임을 넣어줄 때까지 그냥 평면으로 쭉 요만큼 떠주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길이가 이제 됐으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목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코를 막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한 단 한 단씩 줄여나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경사뜨기를 시작할 건데 일단 코는 계속 줄일 거고요. 그래서 코는 이렇게 아까 줄였듯이 계속 두 코를 한 코로 만들어주고 코는 계속 줄여주고 여기 요 마커까지 뜰 거예요. 요렇게 뜬 다음에 여기 마커가 왔으니까 마커를 빼고 뒤집고 그 다음에 옮겨서 이렇게 확 잡아 당겨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코들 떠주고 다시 또 이렇게 되겠죠? 다시 또 앞면으로 오겠죠? 이제는 여기까지 주황 마커까지 아까 만든 이렇게 이상한 코는 이렇게 이상한 코가 있잖아요. 아까 만든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서 같이 떠주면 문제없고요. 빼고 뒤집고 옮겨서 제끼고 다시 뜨고 를 반복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도 경사뜨기가 이렇게 끝났는데 제가 막 엄청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경사가 졌으면은
경사특이 아닐까요? 어쨌든 경사가 됐으니까 경사특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뒷판도 제가 뒷판은 앞판을 그냥 반복하는 그런 구간이라서 뒷판도 이렇게 떠왔습니다. 이제 할 일은 뒷판 앞판에 어깨를 이어주고 한번 이 목이 제가 가늠이 안 가서 그런데 목을 한번 주워서 떠봐야 될것 같아요. 목이랑 그 버튼 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버튼 밴드 부분에 코를 주어서 이제 버튼 밴드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코를 버튼 밴드 쪽에 쫙 주어서 코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아까 본 것처럼 이 편물에 바늘을 끼워서 실을 통과해서 이렇게 코를 만들어주면은 이어서 이렇게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버튼 밴드를 한번 떠볼게요. 자, 이렇게 목 부분, 버튼 밴드 부분이랑 그리고 또 이렇게 단추구멍도 만들어줬어요. 단추구멍은 이거 어디서 본 방법을 사용한 건데 원래 이렇게 바늘 비우기로 하는 방식이랑 다르게 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한번 단추구멍 만들어봤고, 목 부분은 이렇게 완성됐는데, 입을 쓸때 어떻게,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입어보고 아니면 수정을 하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계획했던 것처럼 여기 버튼 밴드가 어차피 목 부분이 될 거라서 여기 코를 조금 막아줬잖아요. 계획대로는 했는데, 괜찮을지 한번 입어보고 안 괜찮으면 괜찮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분이 괜찮으면은 괜찮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쪽 팔만 완성시키면 끝나는 그런 옷이거든요. 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깨 부분에 코를 주어서 팔을 벌써 한 요만큼까지 떴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무늬가 몸통 무늬가 반복되는 무늬라서 별로 뭐 중요한 부분은 없고요. 여기 보면 여기 팔 뒤쪽은 안 뜨기로 작업 중이거든요. 이제 나머지 쭉 떠서 팔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팔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팔을 천천히 줄임을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단추를 달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주머니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달아왔습니다. 단추를 한번 달아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옷이 완성됐고 조금 어쩌다 보니 늦게 완성됐나? 근데 이거 풀기도 조금 푼게 조금 있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볼드한 이 버튼 밴드나 이목 라인은 떠본 적이 없어가지고 목 파임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잡은 거는 이거보다 훨씬 목 파임이 크거든요. 그걸로 했으면 지금 거의 목이 여기 내려와 있지 않을까요? 여기쯤에. 근데 그래서 수정했어요. 어차피 막 목이 여기까지 솟지 않는 이상 그냥 나는 원래 목 쫄리게 입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조금 쫄리는 식으로 해보자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쫄렸거든요. 입었을 때좀 너무 목까지 올라왔나 싶었는데 한번 세탁하니까 아 정말 그러길 잘했다. 좀 뭔가 이런 감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을 때 고쳐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정말 안 됐던 적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완성됐는데 어깨 경사뜨기를 제가 제대로 넣었겠죠? 넣었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게 아마 오버핏이라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좀더 디테일에 신경 써서 작업을 해보려고요. 이것저것 디테일에 신경 써서 작업하느라 되게 많이 풀었거든요. 팔도 길이도 막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수정해보고 무늬 같은 것도 이렇게 맞추려고 원장이랑 맞추려고 팔에 있는 무늬가 딱 요렇게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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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가 딱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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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맺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맞추려고 했고 지금 화면상 안 보일지 몰라도 주머니 위치도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맞추려고 했고 여러 가지를 뭐 디테일을 살려서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막 뭣도 모를 때막 천둥 벌거숭이처럼 막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아, 나 이렇게 할 건데 막 이러면서 막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만들었는데 이제는 좀 뜨게 한지좀 되니까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조금 부족하다 싶은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을 넣어서 작업하도록 하고 완성도도 높일 수 있는 작업물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멀쩡하게 말했지만 다음에 또 아, 귀찮아 안 할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 그 쫀쫀하게 뜨시는 사람들은 무늬 뜰때손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쫀쫀하게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내 바늘이 그거를 감당할 수 없게 쫀쫀하게 떠버려서 그거를 막 홉에 파서 막 이렇게 만드느라 무늬를 좀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은 저의 추측이죠. 이번 작품은 배색 없고 무늬는 많지만 그래도 굵은 바늘로 작업해서 행복하게 작업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날씨가 조금 쌀쌀한 편인데 한번 지금 만든 옷잘 입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입을 것 같아서 되게 꼼꼼하게 만든 옷이기도 하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제가 예쁜 작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 다들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